9월 1일은 1923년 일본 간토지방에서 일어난 관동대지진이 발생한 날입니다. 6천여 명의 조선인들이 일본 정부와 경찰에서 개입한 유언비어 조작으로 엄청난 학살이 자행된 날이기도 합니다. 도쿄에서는 조선인 희생자 추모비가 있는 도립공원에서 매년마다 추도식이 열립니다. 그러나 코이케 도쿄 도지사는 교묘한 방법으로 추도식을 방해하면서 허가 신청도 거부해왔습니다. 3일 허가를 겨우 받았는데 오늘 극우단체가 또 방해 모임을 공지했습니다. 눈물의 추도식이 험난하게 시작은 했지만 코이케와 극우단체의 준동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오늘의 사건입니다. 오랜 기간 역사의 진실을 조사해온 논픽션 작가 야스다 고이치 씨가 전한 2017년도의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7년에 갑자기 코이케가 조선인 희생자 추도식에 추모의 글을 보내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코이케는 관동대지진으로 돌아가신 모든 분에게 애도의 뜻을 전한다 라고 넘어갔습니다. 코이케가 조선인들의 희생을 인정하지 않는 발표를 하자마자 조선인 희생자 추도식이 열리는 같은 시간과 장소에 갑자기 진실을 알리는 위령제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도쿄도의 허가를 받고 바로 옆에 극우단체의 모임이 개최되도록 한 것입니다. 30여 명이 나와서 확성기와 스피커를 최대한 볼륨을 높여서 6,000명 학살은 날조되었다, 일본인의 명예를 지키려 한다 등의 간판을 내걸고 시위를 했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참석자들은 대동아 전쟁의 뜻을 이어나가자, 사실 불령 조선인들이 약탈과 강간을 했다, 위안부와 징용공의 강제 연행은 없었다, 조선인들의 폭동과 테러가 있었기 때문에 주민자경단이 나섰다 등을 목청 높여서 고함을 치며 추도식을 방해했습니다. 도립공원에는 1973년부터 조선인 희생자 추모비가 건립되어 있으며 매년 9월 1일마다 추모 행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었고 2019년에도 7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부터 일본 여성의 바람이라는 우익단체가 같은 시간대에서 추도식장 바로 옆에서 조선인 6,000명 학살은 날조된 것이다, 일본인들이 조선인들에게 더 많은 피해를 입었다 등의 증오 발언을 하면서 추도식을 방해해왔습니다. 그러면서 도쿄도는 추도식 실행위원회와 극우단체에게 모두 문제가 있다고 통보를 하게 됩니다. 서약서를 작성해야 사용 신청을 접수하겠다고 요구를 했고, 실행위원회가 반발하면서 지식인 100인 성명이 발표되고 3만 명의 서명을 모으는 일이 있었습니다. 실행위원회는 코이케 유리코 도쿄 도지사가 2020년 9.1 관동대지진 조선인 희생자 추도식을 허가하지 않으면서 점유 허가 조건으로 서약서 제출을 강요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서약서는 도의 행사 기간에는 스피커는 사용하지 않는다, 확성기는 해당 참가자들이 들을 정도로 최소한의 볼륨으로 한다, 집회 중단을 지시할 경우에는 지침에 따른다, 다음 연도부터 공원 지역에 점유 허가가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 등을 맹세하고 서약하라는 것입니다. 실행위원회는 도저히 인정을 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폭력이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코이케는 취임 이듬해인 2017년부터 역대 도지사가 보내온 추모의 글을 거부하면서 조선인의 희생에 대해 다양한 역사적 견해가 있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실행위원회는 코이케의 이러한 입장은 아베 정권이 위안부와 징용공 문제로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는 행태와 동일한 폭력적인 공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극우단체의 집회를 핑계로 조선인 희생자 추도식을 허가하지 않고 있는 도쿄도에 대한 국내외 시민단체의 비판은 계속되었습니다. 증오 발언을 옹호하고 혐한 활동을 지지하면서 역사적인 진실을 외면하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실행위원회는 서약서를 거부하면서 추도식을 허가하지 않더라도 진행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이런 비판에 결국 3일 도쿄도는 도립공원에서 있을 관동대지진 조선인 희생자 추도식을 허가해주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추도식을 방해한 극우단체 바람은 즉각 방해 작전에 나설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일본을 사랑하는 여성 모임 바람은 10대부터 80대까지 일본 국내뿐 아니라 해외까지 회원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모임 소개글에는 올바른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혼자서는 힘듭니다. 한 사람보다 두 사람, 세 사람과 모이면 파워도 배가 됩니다. 일본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 라고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이 단체는 ZK와 함께 혐한 활동 공동투쟁을 해왔습니다. 결국 ZK와 바람이 코이케와 도쿄의회에 로비를 하고 협력하면서 공동 보조를 맞춘 것으로 지적하게 된 것입니다. 8월 6일 현재 전국에서 정예원 572명, 남성 지원대 310명으로 회원 구성이 되어 있으며 고문은 동풍 우메코, 회장은 시원한 바람 유키코입니다.
오늘자 공지사항에는 올해도 진실의 위령제를 실시한다, 자세한 내용은 곧 발표하겠다 라고 올라왔습니다. 즉 주도식이 도쿄도에 의해서 허가를 받자마자 주도식 방해 행사를 하겠다고 공지한 것입니다. 이 바람 단체의 사이트에는 자료실에 독도에 대한 외무성의 공식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이 단체는 작년에도 조선인 희생자 추도식이 열리는 장소와 시간대에 나와서 진실을 알리는 위령제라는 것을 했습니다. 관동 대지진에서의 조선인 희생은 역사적인 진실이고 이미 확인된 사실입니다.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넣었다 라는 유언비어가 난무했고 수많은 조선인들이 학살당했다는 사실은 수많은 증언과 증거로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이케는 일본인 희생자들을 안치한 위령당에는 희생된 분들의 무념과 유족의 슬픔에 통석의 마음이 극에 달한다 라는 추념사를 보냈지만 조선인 희생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르게 보는 역사적인 관점이 있다 라는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9월 1일 겨우 추도식은 열게 되었지만 극우단체 바람난 여성들의 방해는 더 난리를 칠 것으로 보입니다. 실행위원회는 온라인으로 간소하게 한다고 하지만 온라인 방송이라도 제대로 될지 걱정입니다. 사우디 석유 매장량의 절반가량, 사우디 가스 매장량에는 무려 10배가 한국 땅에 묻혀있다고 하죠. 바로 제7광국, 1970년 한국은 이 대륙붕 지역을 한국 영토로 선포하며 산유국의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러나 당시 석유 시출 기술이 없었던 한국은 개발을 시작할 수 없었고 일본은 한국의 영유권 선언을 극심하게 반대하자 한일 양국은 공동개발구역으로 정하게 이릅니다. 그러나 결국 일본은 공동개발을 미루기를 30년, 이제 8년 뒤인 2028년에 양국의 협정은 종료되며 그간 새로운 국제표준에 따라 영토는 일본으로 귀속될 가능성이 매우 커진 상황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나 불행 중 다행인지는 모르나 중국이 이 땅을 호시탐탐 노려 2028년이 되어 양자간 협정이 종료가 되면 일본은 한국이 아닌 중국과 지리한 다툼을 시작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중국은 그렇게 센카쿠 열도를 자신의 땅으로 주장해 대륙붕에서 석유와 가스를 뽑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이 틈을 반드시 이용해야 합니다. 일본을 설득해서 지금이라도 공동개발을 시작하자고 하는 것이죠. 중국을 상대하느니 양국이 계속 협정을 연장하면서 오랫동안 제7광구를 탐사하는 게 이득입니다. 물론 일본은 그것에 쉽게 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지금까지 보여왔던 국제 무대의 협상력을 동원하여 산유국의 꿈을 이뤄야만 할 것입니다. 한편 이러한 꿈을 기원하며 제7광구 스티커를 제작해 자신들의 상품으로 내놓는 회사도 있습니다. 바로 독도 후원 신발 등을 판매하고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알려온 미국 브랜드 회사 라카이입니다. 한국의 역사를 알리는 패션 브랜드 라카이 코리아. 이제는 제품을 판매하면서 일본의 역사를 그대로 드러내며 731 부대 등 꾸준한 노력으로 진실을 알리는 데 앞장서며 해외 언론에서까지 주목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라카이 코리아는 4월 10일부터 라카이 코리아 제품 박스에 제7광구 대한민국의 영예를 지켜주세요 라는 문구와 QR코드 스티커를 부착한다고 합니다. 제7광구가 그려진 QR코드를 스캔하면 보고 계시는 영상으로 연결이 되며 라카이 코리아 모든 판매처 구매자에게 스티커가 부착된 채로 발송이 됩니다. 우리는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명백한 증거가 있어도 일본과의 수십 년의 분쟁 시비 가운데 있습니다. 라카이 코리아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 세계인을 감탄시킨 것처럼 개개인의 작은 관심이 8년 뒤 대한민국의 영토를 지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신발 회사가 갑자기 제7광구 스티커를 제작해 박스에 붙이는 이유에 관해서 라카이 코리아 관계자는 향후 8년이 석유 탐사를 하기에 매우 빠듯한 시간이라며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은 것이라고 전합니다. 실제 최근 일부 국민들은 국민청원에도 해당 사안에 대해서 서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빼앗겼던 대한민국의 35년, 더 이상 대한민국의 어느 곳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또한 한결같은 나라사랑의 초심으로 라카이 코리아는 태극기 스티커를 무료 배포 중이기도 합니다. 상세 설명에 링크해 둔 홈페이지에 가서 신청하시면 무료로 배송해드리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카이가 새롭게 진행하는 제7광구 프로모션의 바람처럼 한국의 영예가 지켜져 산유국의 꿈이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